쏙 드는 번호를 뽑아서 예, 번호를 예, 확인을 해보면 거기에 번호가 이름이 오, 이름이 적혀 있군요. 자, 박군서 씨가 첫 번째 주자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쪽에 예, 이쪽에도 빨리 뽑아보세요. 그러면 여기에는 상대팀 선수가 들어있는군요. 어, 그래요. 상대팀 선수. 자, 이쪽에는 박군서가 뽑았고, 이쪽에서는 홍현식. 예, 홍현식 씨. 예, 어, 첫 번째 주자로 뽑혀 있게 되었습니다.
노래가 예, 안 나왔었거든요. 음향 감독님, 지금 이렇게 됐는데 다시 노래를 한 번 더 해야 됩니까? 어떻게 됐다고요? 점수가 나왔다고요? 아니 노래가 중간에 끊겼는데 99점이 나왔어요? 어 그랬구나. 그러면 다시 하는 것보다도 그냥 계속 가야 되겠네.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 출연할 사람을 뽑아줘야 돼요. 아셨죠? 예. 자 점수 나왔네요. 가자! 100점! 100점이니까 아우 기분 좋으시겠어요. 자 이게 저 100점 나오면은 앵콜곡으로 한 곡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네요. 그 말이 맞습니까 이거? 예. 했어요? 노래 제목을 그럼 말씀해 주셔야지. 남자라는 이유로 불러드리겠습니다. 네, 남자라는 이유로 100점 앵콜송입니다.
현재에서